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엘리자베스 여왕님을 추모하는 메모리얼 데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월요일의 추모의 날이었어요. 조기가 개양되었답니다. 아들은 이곳에서도 좋은 그림을 잘 그리고 있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님에 대한 사진을 찾아다가 열심히 색칠을 하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많은 행사들이 열렸답니다. 왕관을 쓰고 훈장을 다신 엘리자베스 여왕님을 추모하는 그림을 잘 그렸어요. 뉴질랜드는 영연방으로서 여왕님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왕님을 추모하기 위한 많은 행사가 열렸어요. 먹방이 재밌다는 분들이 많아서 영관이가 먹었던 것을 잠시 찍었답니다. 스시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네요. 이곳에서도 잘 먹고 잘 쉬고 잘 공부하고 있답니다. 저 멀리 조기가 개양된 국기가 보이시지요? 여왕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다들 조기를 내 걸었답니다. 새도 와서 같이 여왕님을 추모하고 있네요. 여왕님 같이 꽃 같은 여왕님을 닮은 꽃을 지나가다가 한 컷 담아봤어요. 이곳은 봄이라서 예쁜 꽃들이 많이 피는데 한국의 철쭉꽃 닮은 진델라를 닮은 꽃들이 피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1926년에 탄생하신 여왕님을 기리고 있답니다. 여왕님에 대한 테이프도 많이 걸렸어요. 은발의 머리도 굉장히 멋지신 여왕님이시랍니다. 프라이머리 스쿨에 저렇게 조기가 걸렸네요. 하늘에 펄럭이는 조기랍니다. 추모를 하고 있어요. 잡지에도 여왕님에 대한 잡지들이 많이 보였어요. 젊은 시절의 여왕님의 모습이네요. 여왕의 화관도 방석 위에 놓여져서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기독교 국가답게 맨 위에 십자가도 반짝였어요. 명관이가 그림을 그리기 좋아하는 바다가 보이는 도서관의 자리랍니다. 소방서에도 국기가 조기로 걸렸답니다. 뉴질랜드 국기가 펄럭이고 있답니다.
아들도 여왕님을 추모하면서 잘 보고 있어요. 가게마다 여왕님을 추모하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여왕님을 닮은 예쁜 꽃이네요. 저는 한국에 철쭉 같아서 한참을 들여다봤답니다. 26일 월요일 날 추모하기 위해서 많은 가게들이 닫았어요. 볼링센터랍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운동을 참 좋아해서 볼링센터 앞에 이렇게 또 길을 걸었네요. 아들도 잘 보고 있답니다. 가게에서 열심히 여왕님의 물건들을 전시했어요. 여왕님의 모자도, 옷도, 책과 커피잔도 많이 전시되었네요. 영국식 멋들어진 의자도 있고요. 인형도 있답니다. 커피잔도 있고 소풍을 나갈 것 같은 여행백도 보였어요. 여왕님을 닮은 꽃을 지나가다가 발견했는데 너무 한국의 철쭉 같아서 한참을 보았어요. 나중에 주인분을 만나면 이 꽃의 이름을 물어봐 보고 싶네요. 이곳은 우리 동네의 초등학교예요. 버켄헤드 프라이머리 스쿨이라고 하지요. 100년 된 것을 해서 조형물이 있어서 담아왔답니다. 아이들의 작품이에요. 동심이 가득한 작품들이지요. 도서관에서 여왕님에 대한 연설과 추모의 글들이 많이 섞였답니다. 여왕님을 추모하는 잡지도 걸렸어요. 70년 동안 재임하신 여왕님을 추모하고 있답니다. 9월 26일 월요일이 추모의 날이었답니다. 한국 회관에도 여왕님을 추모하는 국기가 걸렸어요. 한국의 국기와 뉴질랜드의 국기가 나란히 조기로 걸렸답니다. 한인 회관이에요. 프라이머리 앞에 걸린 이 나라 조기도 한번 담아봤어요. 엘리자베스 여왕님을 추모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담아진 영상이 되었습니다.